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젠지 e스포츠에서 탑라인을 맡고 있는 김긴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좀 LCK 첫 우승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, 좀 우승하고 바로 이제 그때 기분이랑 지금 기분이랑 좀 이제 또 다른 게또 재밌는 것 같아서, 네. 지금은 그냥 최대한 뭐 연습이나 그런 일정? 그런 거에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5세트 넥서스를 깨고 났을 때는 사실 막 우승이라는 게 그렇게 막 실감이 크게 안 났는데, 인터뷰 이제 하러 갔을 때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데 갑자기 좀 말을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게 올라와가지고 좀 그래서 좀 당황스럽게 좀 울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뭐저 제가 저를 보는 거니까 뭐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, 남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어떻게 보일지 몰라가지고 딱히 뭐 섣불리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, 저는 딱히 뭐그 전과 이제 우승하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생각해서 그냥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아무래도 좀 프로 생활 7년 거의 6, 7년 동안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약간 닿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는데, 막상 우승을 하고 나니까 좀 그냥 좀잘 모르겠네요. 사실 이제 2018 스프링에 준우승 했을 당시에는 이제 뭐 데뷔하고 금방 이제 결승전에 올랐으니까 이제 다음 기회도 금방 오겠다 싶어서,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엄청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,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 한 번도 그 기회가 안 오는 거 보고 이번에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확실히 아무래도 좀매 시즌 이제 성적이 좀 중위권에서 좀 하위권 이제 오고 가다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, 좀 이런 방식이 맞나? 약간 이런 의무심도 좀 들었던 것 같고, 실제로 22 이제 팀에서 좀 남을지 나갈지 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좀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예, 바꿔 좀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 그런 걸좀 생각하면서 최대한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좀 연차는 계속 쌓이고 성적은 좀 반대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, 이제 피지컬 같은 경우도 확실히 전 어릴 때가 그래도 과감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,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개인적으로도 좀 조급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, 이제 실제로 좀 리그 막바지쯤에 이제 22년도 리그 막바지쯤에 좀 개인적으로도 아 이게 좀잘안 되네 약간 이런 게좀 많았어가지고 그때도 좀 이제 걱정을 하면서 좀 팀을 옮겼던 것 같은데, 그때 좀잘 다행히 생각보다는 잘 풀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.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제 광릉 프릭스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 이제 팀에서 너무 잘대 이제 대우해 주셔가지고 사실 뭐 팀에 남으려면 남을 수 있었는데, 이제 제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약간 너무 안주에 있었나?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래서 좀 도전적인 마음으로 이제 광동에서 나와서 KT로 갔었는데, 이제 좀 도전적인 마음으로 KT로 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제 개인적인 실력이나 뭐 그런 거에 다시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고,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열심히 잘해서 지금 젠지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. 확실히 2023 이제 최종 진출전 때 떨어지고 나서 좀 한동안 거의 한 한두 달 동안 계속 좀 그때 생각이 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확실히 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좀 무뎌지는 걸 보고, 아, 역시 그래도 시간이 약이구나 라고 다시 느꼈던 것 같고, 그대로 이제 뭐 롤드컵이나 그런 거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대회 당시에 보였던 뭐 챔피언들이나 뭐 퍼포먼스나 그런 게좀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서, 좀 개인적인 실력이 안 나오는 게 가장 많이 아쉬워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. 제 실력이 좀 개인적인 실력이 좀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좀팀 성적이 이제 계속 하위권을 가다 보니까 좀 그때 좀 실력이 좀 의문이 들었을 때가 좀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어느 정도 무뎌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. 네. 되게 힘들었던 시즌도 많았고, 이제 되게
이제 개인적인 실력도 떨어진 시즌도 있었고 스스로 믿음이 좀 부족한 시즌도 있었는데 다 이제 이겨내고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프로 생활은 좀 마음 놓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. 네. 사실 뭐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제 준우승을 처음 했을 때는 다음에 이제 결승전에 오면 거의 무조건 우승하겠는데 우승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음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꼭 잡아라라고 그냥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저 오는 모습 못 보겠어 가지고 그분은 안 봤는데 사실 되게 옛날부터 응원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승을 해서 이제 응원해주신 팬분들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죄송스러웠던 것 같아요. 이번에 MSI 프로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출전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 첫 출전인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거는 아직은 안 먹었는데 네. 다음에 기회 되면 네, 하겠습니다.